지금 나오는 거죠. 제가 체력이 이렇게 단련될 줄 몰랐어요. 예전엔 운동이란 걸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훨씬 체력이 단련되긴 해요. 마흔 넘어서 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엔 운동이란 걸 몰라서 정말 그냥 그 마른 몸. 어릴 때도 그냥 갈비뼈가 드러나는 마른 몸. 그러니까, 원래 말랐어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살이 찐 편이죠. 2년 전쯤이 제일 많이 쪘죠. 드디어 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느 틈인가 이렇게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불편해. 배가 나오니까. 그 속도 불편하고, 이렇게 움직임도 둔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40 넘어서 이제 수영 배우는 거는 그냥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최근 한 2-3년 전에 운동을 한 거는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체육 좀 단련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게 가장 강도가 센 수업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강도가 세게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토요일날 수업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원래는 토요일도 수업하죠. 거기에다가 거의 매일 오후에 학원마다 수업을 다 했거든. 오후마다. 그리고 중간에 일요일 특강까지 했지. 그러니까 쉬는 틈이 거의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원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체력이 단련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중에 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거든요. 자, 그걸 좀 확인하고 남은 거 보겠습니다. 25쪽에 탄력성 개념 및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도 마찬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그래프에 그 단위 탄력적 직각 쌍곡선 하는 거 있죠. 25페이지에 맨 밑에 왼쪽에, 25페이지에 맨 밑에 왼쪽에 단위 탄력적 직각 쌍곡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가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면은 26쪽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을 보시면 되겠죠. 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에서 그 기억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경우 A, B 이렇게 나오져 있죠. A는 그림 1을 설명하는 거고 B는 그림 2를 설명하는 거죠. 그 그림 1, 2가 27쪽에 있죠. 그림 1은 수요곡선을 두 가지를 그렸어요. 더 가파른 수요곡선과 더 완만한 수요곡선. A가 더 가파르죠. 그게 공급이 증가할 때 A를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맞나요? 그림 1을 보면서 공급이 증가할 때 S0에서 S1으로 증가하죠. 그럴 때 A를 따라 더 많이 하락하죠. B를 따라 하락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그림 2에서 보면은, 그림 2에서는 공급곡선을 두 가지를, 더 가파른 거와 더 완만한 거. 여기서도 A가 더 가파르고 B가 더 완만하죠. 여기서도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간다? A 쪽을 따라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그게 파악이 되시면은 이제 그걸 익숙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와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수평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화가 없고, 수직인 경우에는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 좀 맨 밑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박리담에 이런 것도 설명드렸고, 또 대체할 만한 게 많으면 이렇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빗금친 부분이 가장 넓이가 넓죠, 왼쪽 그래프에서. 근데 그 빗금친 부분 위쪽이 뭐예요? 탄력적인 상황이고요. 밑에는 비탄력적인 상황이죠.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요.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됐나요? 다음에 오른쪽에 단위 탄력적 직각 쌍곡선 조금 전에 제가 모든 점에서 다 탄력도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든 가격을 올리든 그 넓이가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 사각형을 만들든 그 단위 탄력적일 때 그 빗금친 부분과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고요. 나머지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남았죠? 자, 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고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죠. 자,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탄력성이 커져. 대체할 만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니까.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우리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요. 제일 밑에가 탄력성이 0.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져서 제일 위는 탄력성이 무한대잖아요.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이런 한자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많고 길고 높고 크고 이럴수록 이제 탄력성이 커지고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것도 대체재가 많은 것과 관계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것하고 같아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식품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식품의 대체재 있어요 없어요? 식품의 대체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육류 곡물 이렇게 나누면 육류 가격 올라가면 곡물 먹으면 되고 곡물 가격 올라가면 육류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곡물도 뭐 쌀, 보리, 밀 해서 이쪽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저쪽 먹으면 되고 저쪽 곡물 가격 올라가면 이쪽 먹으면 되니까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재일수록 어때요?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은 커지겠죠. 아까 비탄력적인 재와 필수재, 우리 생필품 같은 필수재일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것과 반대로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탄력성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탄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건 똑같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탄력성이 커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죠. 작아져요. 요거 조심해야 돼.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재를 이용해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을 하기가 어렵죠. 비탄력적이 돼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됐고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 오늘 문제 5번을 보면 되겠죠. 5번에 다음 중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탄력성 맞죠? 그다음에 어떤 재화에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보완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 탄력성 양수 비례 대체재죠. 대가비.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소득 탄력성 양수 비례 이거는 정상재죠.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말한다. 엇갈리는 거잖아요. 교차. X제, Y제 이렇게. 그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7번은 다음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다음에 2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수탄이 1보다 클 때 이 말이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박리담회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 수탄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아서. 다음에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3번이 틀렸죠. 결국 이런 쉬운 지문이 정답되는 경우는 많아요.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만만해지죠. 다음에 사치재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예, 필수재일수록 작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일단 경기 변동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경기 변동인데요. 경기 변동은 중요도 면에서는 이게 한 문제 정도,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더라도, 자, 어떤 때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거미집 모형이 출제가 될 때는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주제들이 경기 변동의 유형, 이제 종류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성,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성질을 부동산 경기 특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순환 변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환 국면별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 나옵니다. 원래는 거미집 모형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이제 측정 지표가 있는데요.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거미집 모형이 조금 더 중요도가 낮아서 이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요 종류를 알아두시면 돼요. 순환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고. 이게 이제 장기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뒤에 것들은. 그러니까 순환 변동 위주로 봐서 이 부동산 경기 특성이나 순환 국민별 특성이 전부 다 순환 변동 보는 거예요. 요놈들은 여기서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밑에서는 다 이게 순환 변동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구별을, 단어 구별을 좀 하면 되는데, 일단 뭐 경기 변동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의의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중심이 돼요.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경기는 상공운용 부동산 경기를 포함합니다. 다 거기까지는 건축 경기예요. 근데 최광의는 토지 경기를 포함하는데 최광의는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봐도 광의까지만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 순환적 변동 있죠. 순환적 변동이란 경기 변동을 구성하는 여러 변동 요인 중 경제 활동의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 이탈을 말해요. 장기적인 추세 변동은 이런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게 계속 성장해 왔죠. 계속 성장해 와서 장기적으로 성장해 가는 추세를 추세 변동 또는 장기 변동을 해요. 이런 장기 변동도 어떤 이런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굴곡이 있어요. 근데 그 장기 변동으로부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순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환 변동에 관심 있는 이유가 이 장기 변동은 너무 주기가 길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이거는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80에서 120년 이 사이 100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길어요. 근데 우리가 뭐 살아봤자 뭐 한 80몇 살, 뭐 남자는 그것도 안 되죠. 70몇 살 좋겠어요. 오래 살아서 여자들은. 근데 뭐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요새는 보험도 100세까지 돼 있더만요. 그죠? 근데 뭐 100세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뭐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어쩌면은 또 100세까지도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거는 장기는 별로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다고요? 순환변동. 이건 뭐 관심 있겠어, 이게? 예,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계절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성장한다, 뭐, 후퇴한다,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무작위 변동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쩌다 갑자기 뭐 지진이 난다거나, 뭐, 홍수가 난다거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어쩌다 그때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예,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예, 순환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 변동에 대해서는 그 용어들이 더 있잖아요, 이 밑에 그래프에. 그래서 처음서부터 회복에서부터 상향 올라가고 정점 찍고 후퇴 내려가기 시작하고 하향 내려가고 저점 찍고 다시 회복, 이런 예, 국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예, 수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축 또는 위축. 다음에 저점에서 오른쪽으로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장, 팽창 이렇게도, 그러니까 두 국면으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예, 네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기 진폭 이런 용어들을 익혀야 되죠. 자, 이런 용어들을 익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장기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은 예,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예, 별로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예, 그 동그라미 3번의 계절 변동은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예, 4번의 무작위 변동은 예,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 변동이에요. 예, 특히 자연재해 있죠. 두 번째 줄에 자연재해나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무작위 변동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장기 변동에서는 그 2번의 디귿하고요. 2번의 디귿. 장기 변동의 디귿. 보면 부동산 경기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고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 기간이 짧아요. 한 60년, 5, 60년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밑에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순환 변동의 주기 기간이 약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더 길어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순환 변동에서는 말이에요. 순환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했을 때 누가 주기가 더 길어요?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 재화하고 부동산의 구조를 보면 돼요. 일반 재화는 생산하는데도 금방금방 생산하고요. 또 소진되는 것도 금방금방 소진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도, 철거돼가지고 새로 지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가 더 길게 나타나요. 이 타성 기간도 나타나고 해서. 근데 일반 경기는 그거보다는 짧거든요. 근데 장기 변동에서는, 이 말이에요. 장기 변동. 장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더 짧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환 변동이 중요해요. 순환 변동. 예, 요거는 예, 장기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짧은 이유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잖아요. 뭐 세종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돼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안정되는 단계. 여기 한 안정되는 단계가 한 25에서 30년이에요.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처음에 지었던 건물들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쇠퇴기가 와요, 쇠퇴기가. 예, 건물로 치면 노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향 여과가 시작이 돼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예, 들어오기 시작해요. 쇠퇴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쇠퇴기 말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시 성장하면은, 다시 재개발, 재건축 되면 성장기가 다시 오고, 안 그러면은 악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쇠퇴기, 천익이, 악화기 이런 시기를 거치는데, 이게 한 5, 6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예,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그러니까 5,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되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이제 괄호 3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괄호 3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해서,
이거는 이제 1번은 여름 요시고, 자, 2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순환 변동 주기 기간이 약 두 배 정도 길다 했죠. 여기서 2라는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2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거든요. 대신 더 길다라는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변동의 주기가 더 길다. 그리고 진폭은 더 크다. 그러니까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낮고 이렇게 진폭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둔감하게 반응하여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이고요. 다음에 3번의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을 맺죠, 당연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과 5번은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4번과 5번을 묶어서. 그게 이제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그런데 부문별로 놓고 볼 때는, 부문별로 놓고 볼 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 놓고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제조 유통 활동이 어떻다?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런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면은 공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일반 경기가 활발하면은 이쪽도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인적, 물적 자원이 어디로 투입돼요? 이쪽으로 투입되겠죠? 인적, 물적 자원이 이쪽으로 투입되면은 여기는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는 반대로 움직임, 반대로. 역행의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병행한다. 여기는 역행한다. 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는 다 지표가 있어요. 측정 지표. 측정 지표가 얘는 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숫자가.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안 해요, 숫자가. 근데 이거를 가중평균하면, 이 말이에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숫자들을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는 이쪽으로 가까이 가고 이 숫자는 이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가중평균 하면은. 그러면은 일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원래 얘하고 같았었는데 가중평균 하면은 이 숫자가 얘가 나타내는 숫자보다는 조금 뒤쳐져서 나타나거든요. 좀 작아지게 돼서. 그래서 이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은 후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후순환. 누가?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이걸 나타내는 숫자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누구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경기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일반 경기는 주식 경기를 뒤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식 경기.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주식 경기가 제일 앞서가죠. 왜냐하면 여기 정보 전달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제일 빠르죠.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일반 경기로. 자, 요게 이제 4번, 5번을 묶어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문별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음에 그 6번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며 경기 회복이 길며 완만한 대비에 경기 후퇴는 짧고 빠르게 진행되어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은, 자, 경제가 우리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기간은 길게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짧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길게 나타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좀 짧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통상적으로 지역적 국지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반적이고요.
다음에 그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로 4번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자, 이 순환 국면별 특성도 이 순환 변동에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다음에 5번의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후퇴시장 다음에 안정시장으로 가면 안 되고 후퇴시장 다음에 다시 하향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 순서가. 예, 그래서 그 순서를 일단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은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서만 별도로 얘기합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안정시장이란 말을 안 해요. 아시겠죠? 예, 그거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기억이 있죠. 기억. 안정시장. 동그라미 5번의 기억에. 일반 경기 변동에서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을 말해요. 이는 주로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이 되는 시장인데 이게 모든 시장이 이런 국면을 갖지는 않아요. 디귿을 보면 돼요. 디귿.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안정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는 부동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따로 기억해야 되겠죠. 예, 도심지 점포나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이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서 이 각각 순환 국면별 특성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 밑에 표 있죠, 표. 표를 보고 뭐를 함께 보면 되는가 하면 이걸 함께 보세요. 표를 보고 이 순환 국면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표를 보면서 하향시장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거래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는 거의 없죠. 하향 거의 뭐 바닥권이니까 바닥권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과거는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의 의미가 있고 또 이 시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상도 하수해서 이게 내려가는 거는 매수인이 중시되는 시기죠. 근데 이게 매수인 중시로 바뀐 시기였고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회복은 요 꺾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회복시장은 점차 가격은 올라가고 이 거래가 거의 없던 것이 이제 거래가 꿈틀꿈틀 하나둘 생기겠죠. 그러면서 과거 사례 가격은 여기서 보는 과거는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죠. 요거 기준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요 후퇴기와 여기 회복기에는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러면서 하한선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라 그러죠. 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됐다가 여기 이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예, 다음에 뭐 금리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기타 사항은.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은 34쪽에서도 예, 상향시장, 후퇴시장을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게 상향시장, 후퇴시장을 요걸 보면서 확인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4페이지에 그 괄호 5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부동산 가격, 건축량,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단락 밑에 보시면은 단락 밑에 생산량 해서 공급 건축량 공급 지표, 소비 거래량 수요 지표 괄호 속에 있죠. 가격 변동 보조 지표. 그래서 가격은 보조 지표고 건축량은 공급 지표고 거래량은 수요 지표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돼 있죠.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걸 보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부동산 경기만 경기를 볼 때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생산만 되고 소비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다음에 거미집 모형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린 편이어서 예, 1, 2, 3, 4월 달에
예,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아서 이번은 좀 예, 생략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시장론의 앞부분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소개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시장론을 보시면은 36쪽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개념이 있죠. 자, 여기서 추상적 시장도 있고 구체적 시장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한다? 추상적 시장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예, 구체적 시장 성격을 볼 때도 있기는 한데 그 표 맨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고정성으로 인해 추상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지리적 구역으로 파악할 때입니다. 지리적 구역으로 파악할 때는 구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 이렇게 하면 이제 지리적 구역이죠. 권역이 그렇게 파악할 때는 구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추상적 시장이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형태에서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요. 중요도가 낮은데 간혹 언급이 돼요. 간혹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하면 현실은 다 무슨 시장? 현실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달성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립 조건이. 그 성립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정동진. 다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 공급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소리는 어느 한 사람이 가격을 좌우하면 안 돼요.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이게 의미가.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게 안 될 때는 당연히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모든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또 정보의 완전 있죠. 완전 정보예요. 완전 정보. 이거는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요.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동질성 해서 이거는 상품의 동질성이에요. 모든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부동산 다 개별성 때문에 동질적이지도 않죠. 그다음에 진퇴가 자유로워야 돼. 들락날락거리기가 자유로워야 돼요. 제한이 있으면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수요자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공급자들은 바로바로 생산해서 내놔야 되는데 부동산이 이거 뭐 바로바로 생산해서 내놓을 수 있나요? 일단 또 만들어 내놓으면은 이거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한은 또 오래 가잖아요. 예, 이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달성되기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 정동진. 예,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간혹하다는 나오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중요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게 중요도는 좀 낮은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리죠. 아까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공급을 바로 증가시킬 수 있나요?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바로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됐죠. 공급을 증가시켰잖아요. 공급 감소. 공급 감소시켰죠. 했는 거예요. 공급 감소 됐는 거예요. 수요 증가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수요 감소하면 수요 이렇게. 여기서는 자유자재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요 그래프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거예요. 얘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겁니다. 얘가. 여기서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모형에서는 되잖아요. 그래프에서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수요 공급 모형에서 이렇게. 그럼 수요 공급 모형에서 이 소리는 뭐를 전제로 해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자유자재로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네, 이걸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험할 때 모형 가지고 실험하듯이 말이에요. 자동차 충격 실험할 때 마네킹 가지고 하잖아요. 산 사람 집어넣지 않죠. 마네킹 넣어서 실험을 하지만 그 결과를 누구한테도 적용해요? 사람한테도 적용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런 부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처럼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해도 그러겠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해서 공급곡선 오른쪽에 그렸잖아요. 현실적으로 당장 공급 물량을 많이 시장에 쏟아내 놓을 수는 없지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갈 거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어느 정도는 설명하는 거예요. 모형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어느 정도 현실을 설명하는 거죠. 마네킹에 의한 실험이 인간에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오해하지는 마시라고. 네, 이렇게 들어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37쪽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과다한 법적 제한부터 39쪽에 걸쳐 있잖아요. 자,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도가 높은데 최근에는 조금 덜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과장국수 비비자.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 장은 매매기간의 장기성, 국은 국지성, 수는 수급조절 곤란성, BBB,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것은 주로 이제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다한 법적 제한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과다한 법적 제한은 법적 제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오늘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은 게 한번 나왔는데요. 어디서 나왔어요? 법적 제한이 많은 게 한번 나왔는데 아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게 하는 원인.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 소리가 뭐예요? 쉽게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법적 제한이 많으면.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거품이 끼고 이런 거요. 이런 거는 단기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요 얘기는 감정평가론에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여기에도 나와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오차가 바로 가격 왜곡이에요. 그리고 가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장은 매매기간의 장기성인데 매매기간이 길면은 환금성이 떨어지죠. 예,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동성 위험이 높다 하죠. 예, 환금성이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은 국지성이죠. 지역별로 다르죠. 좀 전에 경기 변동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분시장별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분시장. 그래서 어떤 시장은 초과 공급, 어떤 시장은 초과 수요. 동산 같으면 초과 공급에 있는 물량을 초과 수요 시장에 옮기면 되는데 부동산은 옮기지도 못해. 그리고 일단 만들어내놓으면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잘 안 돼. 이런 이 부분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BBB,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특히 거래를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얼마나 대출 받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고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일반 저입에서 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했죠. 자는 자원 배분 기능. 끝까지 앞글자만 알면 안 되겠죠. 자기는 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해야죠. 자원 배분 기능과 특히 가격 창조 기능을 조심해야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해야 된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밀가루라는 자원은 밀가루 시장에서, 인적 자원은 노동 시장에서, 모든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 자원 배분 기능이 가장 이제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반가로 3번의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가로 3번의 가격 창조 기능, 3번에. 가격 창조 기능 뭐예요? 매도자가 제안하는 한 가격과 매수자가 제안하는 상한 가격 범위 내 협상에 의해 가격이 창조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도자는 처음에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임자 못 만나면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이게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한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매수인은 처음에는 싸게 사려고 하겠지만 임자 못 만나면 제한하는 가격을 점점 올려야 되겠죠. 매수인의 상한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싸게는 못 주겠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이 범위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상호간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죠. 이렇게 협상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가격은 다른 수요 공급자에게 정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수요 공급자는 이 가격 보고 새로운 거래를 해서 또 가격이 결정되고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기존 가격 사라지고 이렇게 가격 창조 수정되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4번의 정보 제공 기능은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죠.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시장에서는 가격 정보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외에 뭐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는 효율적 시장 이론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 남아있는 문제는 해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남은 내용 하겠습니다. 애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